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함축적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3세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정말 그럴까요? 몇 해 전 일입니다. 미국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는데 마침 겨울이라 초겨울이라 워싱턴 지역에 눈이 내려 활주로가 미끄러워 비행기가 2시간 정도 활주로에 묶여 있었습니다. 워싱턴을 거쳐서 시카고에 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돌아와야만이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워싱턴의 눈으로 인하여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는 겁니다. 2시간을 기다린 후에 비행기가 이륙하여 시카고 공항에 도착해 보니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한 30여 분 남은 겁니다. 도메스틱하고 인터내셔널 공항이 다르지요. 그래서 가방을 둘러매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나중에 보니 땀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이 비행기 놓치면 시카고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고 그러면 주의를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치면서 열심히 뛰어 비행기 게이트 앞에 도착했을 때에 10분 남은 겁니다. 허겁지겁 달려오는 저를 바라보더니 승무원이 얘기합니다. It's not late.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처럼 기쁨을 주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포기했던 나에게 다시 기금 일으키는 희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며 과거의 실패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새로운 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을 가져다 주는 말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하는 말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는 말은 인생은 패배주의와 소극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생에는 허무와 실망 그리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합니다만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에게 소망을 주며 용기를 주며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관을 보면 패배주의와 소극적인 인생관 즉 너무 늦어버렸어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야 난 너에게 참 실망했다 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고 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 왜 그러냐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죽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망과 고독을 새로운 소망과 용기의 삶으로 변화시킨 기적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신비한 치료의 힘이 있다고 소문난 연못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병자가 치료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베데스다 목가에 병이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행각 다섯 개를 지을 정도로 수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뼈는 다 굳어졌고 살도 다 힘줄도 굳어졌습니다. 무슨 병인지 확실하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못해 넣어줄 친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도 없습니다. 그저 병자의 틈에 끼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불만족과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 삶의 만족감이 사라지는 위기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 신체적 위기입니다. 육신의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죽음의 직면에 있든지 이럴 때 인간은 위기를 닥치게 되고 갖게 되고 이 위기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삶의 만족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위기가 있다면 자아의 위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삶에 있어서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감을 상실했을 때에 인간은 삶의 위기가 닥치는데 이 위기는 삶의 질을 낮게 합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단절될 때에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그때에 인간은 위기를 갖는데 이 위기는 삶의 질을 낮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감을 앗아갑니다. 네 번째 위기는 환경의 위기입니다. 환경과의 부자연스러운 관계, 그로 인하여 공해와 자연 폐괴로 오기는 삶의 위기들, 두려움들, 이것은 바로 내 삶의 질을 낮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될 때 오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다른 그 어떤 위기보다 우리에게 총체적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내 삶의 여건과 왕편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넉넉하다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의 삶의 만족을 산다 할지라도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그 삶의 위기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위기의 말에 사전적 정의는 위험한 위기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웨스터 사전에 의하면 위기는 위험한 고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정의로 얘기하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 신체적 위기를 가진 사람, 자아의 위기를 가진 사람, 인간성의 관계성의 다양한 단절에 통하여 위기를 가진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관계로 인하여 총체적 위기를 당한 사람, 절망이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위기를 새로운 변화, 새로운 소망의 기회, 새로운 희망의 기회, 그리고 변화되어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진 그 귀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3주 가까이 지났는데 참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 누가 얘기해도 미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전망하며 이야기하는 얘기, 불확실성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넘어서서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위기가 변하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같이 다니실 때나 기도하실 때 보면 저나 제자들이 동행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아마도 이 제자들은 저 유월절을 지키고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고 예수님을 베데스다 목가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함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병 고치는 사역에 앞서서 기적을 일으키는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오늘 예수님이 이 38년 된 베데스다에 못 가 있는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느냐. 영적인 문제, 영적인 위기의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대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성도 깨졌습니다. 그러기에 고독했습니다. 고독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친척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독합니다. 그러기에 소외감 속에 삽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독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소외감을 느끼고요. 관계성의 단절이 가져오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 뭘까요? 원망과 불평.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좌절이에요. 좌절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에요? 이 분노가 생겨져요. 분노가 상승작용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우리 찾아와요? 체념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소외감과 고독감에 관계성의 단절내 절절매었지 모르지만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 시간이 가면서 좌절로 다가오고 시간이 가면서 분노로 다가오고 분노가 이제는 체념의 상태가 된 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위기,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위기를 회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돼서 죄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한자어는 넉사자의 안일비입니다. 네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 죄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불의, 의를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불법,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나 있다면 불신, 믿지 않는 것. 또 하나 있다면 불행,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넉사자의 안일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무리 도덕과 내가 윤리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가치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부패된 본성이라 내 안에 이 부패된 본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얻어진 열매는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문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계의 관계성의 단절. 그래서 네가 참으로 고독하고 고단하고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이제는 체험해버린 삶, 그거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새롭게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역사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주 예수가 내 안에 계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소테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영접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온전케 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이 있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가랑비에 어쩌듯이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예. 낫고자,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 되는 것. 그러게 예수님이 씨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예, 내가 믿습니다. 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하며 받아들이는 그 심령 안에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위기가 변하여 내 삶의 축복의 단초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도 부유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세 가지의 큰 비즈니스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역과 섬유와 안약입니다. 여러분, 무역업이 성행했기에 금융사업도 발달했고 섬유업이 발달했기에 저 로마의 귀족층이 입는 흑색 무지개 의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안약을 만들었기에 제약업이 번성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라오디게아는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본 주님께서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영적으로 미지근한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토해버리시겠다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불러 연단할 금이라 살 수 있는 천국의 불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씻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예 주님 라고 받아들이는 자, 거기에 치유와 구원과 더불어 온전케 됨의 역사와 더불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자에게 치유와 더불어 회복의 기회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소망. 오늘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38년 된 명자가 5장 7절 말씀에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아니래도 너 당신 낫기 원합니까? 라고 뭐라고 대답해요? 네, 낫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8년 전에 뭐라고 해요?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 예수님이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바디메오,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앞부모에게 귀가 잘 들리지요. 근데 어느 날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며 예수 예수란 소리가 들리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 지나가는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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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라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졌던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김의 바디메오의 겉옷은 뭐예요? 밤에는 따뜻한 몸의 체온을 유지해 주는 이불과 같은 것이고 저 여름날에는 뭐예요? 저 올라오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는 겁니다. 전재산이에요. 그거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만약 예수님께 나아갔다 할지라도 못 고치면 자기 전재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는 당장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원합니다. 복이. 그럴 때에 그는 보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으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만이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놓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망은 있는데 진실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있는데 낳고자 하는 마음에 소망은 있는데 소망이 진짜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놓아줄 사람이 없단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 강한 것 같지요? 빈약하게 그지 없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가졌던 소망이 어떤 거예요? 미신적 소망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베세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았을 것이고 용하던 의사도 다 찾아갔을 것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남은 것이라고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요? 들려오는 베데스다의 전설이에요. 아, 베데스다의 목가에 가서 옆에 기다리다가 하늘의 전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확인되지 않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미신적인 것들,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미신은 뭐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과학의 근거도 없어요. 신앙적 근거 또한 더더욱 없어요. 병 나았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그 거짓된 소망에 미신적 소망에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을 때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놓아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거짓된 소망과 저 미신적 소망에 한 가닥 희망을 거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이 가졌던 소망이 어떤 소망? 막연한 소망이에요. 낫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꼭 나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통할 때 나를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나았고 안 놓고는 그 다음에 문제라니까요. 물에 들어가는 게 문제잖아요. 누군가 와서 나를 제일 먼저 물이 통할 때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외란된 말씀이지만 전혀 가방 없음을 알면서도 수술 한번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 미신적 소망,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그런 것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며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며 그 소망이 나를 새로운 미래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은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참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왜 어려움과 휘엄과 연단이 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소망이 계속 순수한 소망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시련도 당하고 거기에 어려움도 있어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확실한 소망 위에 그 미래의 소망이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만이 현재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지금이 해석되어지는 거고 미래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을 때에 내 삶에
어떤 일도 넉넉히 그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소망이 언제 생겨집니까? 돈 많을 때에 소망 생겨집니까? 만사가 형통할 때에 소망이 생겨집니까? 편안하고 안이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소망은 역경 있을 때에, 고난당할 때에 소망 갖지 않습니까? 그러게 소망은 품사가 뭐예요? 역설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하면 연단 없이는 소망이 없고 인내 없이는 연단이 없고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빨리 해서 잘 못 알아들으셨는가? 연단이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인내 없이는 연단이 없고요.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없어요. 이 말을 그대로 연결해보면 환난이 없이는 소망이 없으며 소망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새롭게 합니다. 그 소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살아있는 소망 붙잡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나가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100년에 어느 날, 2100년입니다 어느 날 지구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이제 인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학자 대표가 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 더 이상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는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요, 다른 생명체도 창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가소서. 다른 데 가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자 인간의 말에 주의 깊게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만 하겠다. 너희들과 내가 인간 만드는 시합을 하면 어떻겠니? 이야기를 들은 이 대표 과학자가 좋습니다.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지. 너도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같이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아라.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런 것쯤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학자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고 즉시 땅에 진흙을 한 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노노노노노. 내가 만든 흙으로 하지 말고 네가 만든 흙으로 한번 해봐라. 내가 만든 흙으로 하지 마.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의 주로 삼을 때에 우리 안에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기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오늘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질문은 곧 소망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난해한 말씀이에요. 이 환자가 보통의 환자입니까? 보통의 환자가 아닙니다. 38년이나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가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야 마지 마시고 저 연못에 물이 통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시오라고. 안 그럴까요?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 병이 낫기를 소망하지만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물이 동할 때에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원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내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뭘 요구하실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이에요, 믿음이 날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확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어떤 겁니까? 내가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가치나 세계관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게 확신으로 차기한 것. 여러분 그게 확신 아니에요? 그 나라는 존재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받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는 것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꽉. 오늘 여기서 이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나름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졌던 소원 포기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고 아무런 과학도 아니고 미신적이고 너 위주의 이기적인 거지.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하게도 검증되지 않는 저 소원들, 잘못된 소원, 인간적인 소원, 인간에게 두었던 소원, 미신적인 소원, 막연한 소원, 이거 내려두고 일어나. 소망은 누구에게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내 자리를 들고 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자리를 들라, 내가 누구냐라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흔히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서 믿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해 보아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철저하게 실증주의자예요. 생각하고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철저하게 사변적인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지성이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 철저하게 이성주의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거 생각하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토탈 커멘트먼트, 총체적인 위임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내 거 어떻게 다 총체적으로 내려놔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서 없었던 일입니다. 자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창조적인 사건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막연한 내 소원을 포기하고 내 소망은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어떻게 돼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비참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아무런 잡념 없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신앙.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주변이 뭐라 해도 해봤어? 보았어? 경험해봤어?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주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기에, 창조되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따라 아멘 믿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될 때에 거기에 바로 변화가 일어나며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나며 과거에 누워있던 삶, 과거에 단절된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조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우리의 삶의 위기인 것뿐입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그 믿음 따라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